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시 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선 앞으로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에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 안전, 그리고 영양관리 지원 및 컨설팅을 주요업무로 삼을 것이고요. 북구청과 경북대학교 산업협력단이 함께 운영할 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급식 지원을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경산시 금호강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금호강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환경 정화 활동에는 민, 관, 군 수백 명이 함께 참여해 금호강 주변에 있는 각종 폐기물을 제거하고 물 안에 있는 쓰레기까지 치우는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대구시 간호사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한 해 동안 보건의료 발전에 공이 큰 간호사들을 표창했습니다. 또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보호자 없이도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는 2015 전기 칠곡 평생학습대학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칠곡 평생학습대학은 지난 2003년부터 칠곡군이 운영하는 학점운행제 대학으로 평생학습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400명의 학위 수여자를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한바퀴 정미기였습니다.